네, 디지털 백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907X와 CFV250C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새로운 바디 구성인 907X는 전면부 하단 쪽에 셔터 버튼과 이 다이얼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이 보조 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더블 다이얼 방식의 사용성을 하나의 다이얼의 구성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해서 다이얼을 돌리고 셔터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는 이러한 조작 사용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모드일 때에는 앞에 다이얼을 돌림으로써 조리개를 우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M 모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다이얼로 역시 조리개를 조절을 하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셔터 속도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조리개 우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돌리게 되면 노출 보정을 사용을 할 수,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을 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액정을 약간 들어 올려서 보이기 좋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조작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메인 화면에서 터치 방식으로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채용하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세부적인 기능들을 또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적인 설정들 또 마찬가지로 터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진 쪽 관련한 세부적인 메뉴와 기능들, 이렇게 동영상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스와이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이런 아주 일반적인 남녀노소 누구나 적용을 할수 있는 조작 방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 이 LCD 하단 쪽에 총 5개의 버튼이 제공이 되는데, 전원 버튼이자 재생 버튼이고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부분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는 인포메이션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별점 관리를 통해 이미지를 다양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삭제를 할 때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메뉴 기능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조작 체계는 원 다이얼 미만의 버튼과 셔터 버튼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한적인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제품의 굉장히 멋진 이런 컨셉에 어울리는 그런 방식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이제 별매 옵션 제품으로 요 그립이 컨트롤 그립이 제공이 되는데, 컨트롤 그립은 앞에도 다이얼이 있고 뒤쪽에도 다이얼이 있어서 누르고 돌리지 않는 기본적으로 듀얼 버튼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쪽에 이제 셔터 버튼과 함께 이쪽에 이제 AF 포인트를 이동을 할수 있는 뭐 사방향 혹은 팔방향 조이스틱이 제공이 되고 있고, 클릭 기능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재생, AF, MF, AFD, 그리고 메뉴 버튼, 네 개의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전용 메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컨트롤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여타의 일반적인 기종들과 동일하거나 보다 더 쾌적한 수준의 조작을 이용할 수 있고, 기본 베이직 상태의 조작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제품의 특징에 걸맞는 이제 느낌 있는 네, 그런 조작 체계를 단순한 조작 체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용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만큼 잘 구비를 해놓은 그런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